한번 짚어볼까요? 텔코는 RFP 제약입니다. 만 200원에 20% 비주. 빠지지 않은 만큼 지루하더니 오늘 조금 움직이는 게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? 라고 남겨주셨어요.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매수가 바로 밑쪽에서 머무는데 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횡보하는 듯 하다가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아, 지금이 추가 매수 기회인가?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바빠지기도 하거든요. 자, 어떻게 보시나요? 얘는 이제 신약 개발 전문 업체인 비보존 코스닥 그 상장사인 KPM 테크의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면서 뭐 여러 가지 해요. 그러니까 장비, 그러니까 그 이동통신 기죽에 있는 장비 부품류를 생산 판매하는 RF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뭐 캅셀이라고 하죠. 그래서 액상, 타정, 뭐 이런 다양한 체형의 제품들을 개발도 생산하는 좀 제약 바이오도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. 뭐 회사는 그래요.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냥 덩달아서 움직이는 편이긴 합니다. 오늘 움직임이. 근데 흐름 자체가 그렇게 세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요. 그냥 박스권이고요. 이거를 지금 사시겠다고 하신 거죠? 지금 만 200원에 아, 20% 12,100원. 추가 매수 하실래요? 추가 매수.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. 가능하신데 올라올 때 파셔야 돼요. 지금 이거 12,000원 넘어가기가 지금 거래량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12,000원 정도까지 보고, 그다음에 이전보다 조금 더 빨리 팔면은 11,400원 정도 보고,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 가능. 그러니까 전저점은 손절 꼭 잡아야 됩니다. 9,400원 깨지면 손절, 안 깨지면 매수해서 11,400원 정도에서 일단 파시는 걸로, 그렇게 한다라 그러면 괜찮은 종목이에요. 네, 추가 매수 가능하시지만 손절가 꼭 잡고 가시고 목표가 오면은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죠? 손절가 9,400원, 목표가 12,140원 정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